네, 올해도 황금 축구하는 서울과 수도권 구단들을 중심으로 승부패 예측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과 달리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경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금축구와 시즌3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다지는 바로 서울과 전남의 경기입니다. 두 분의 예측 결과는 김현애 기자, 서울의 승리, 또 송영주 해설위원 역시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내 멋대로 프리뷰 마음에 좀 드세요? 아, 제가 봤을 때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전에 어떤 방식인지 몰라서 이게 팬말로 아, 팬말이었어요? 네. 그게 훨씬 더 간편하지 않나요? 그게 더 정감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왜냐면 이거는 또 PD님이 다 뭐 따로 편집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의 예상 결과는 일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각자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스테보 선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을 때부터 서울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막 투혼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하는데 일단 서울이 홈에서 너무 강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뭐 꾸준히 이제 목표를 이어갔었는데 그러면서 봤을 때 전남이 좀 원정에서 힘든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리그가 전개하는 과정에 아침 경기를 뛰게 되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지만 네.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아침 경기를 뛰었다는 거는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은 이미 아침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전남을 상대하게 된다면은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서울이 앞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개막전인 만큼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서울의 3백이 공격 쪽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은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인 김치우하고 차두리가 공수에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네? 변수라고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하파의 코스타 선수가 후반 막판에 투입이 돼서 잠깐 뛰었잖아요. 그 선수가 얼만큼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서울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대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초의 승격팀 상주와 봉길매직의 인천이 1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만만치 않은 두 팀인데요. 송영주, 김현애 두 분의 예측 결과는요? 김현애 기자는 상주의 승리를, 반면 송영주 위원은 인천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두 번째 경기 예측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상주의 특성상 이렇게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인천은 핵심 전력이 이탈하면서 변화가 큰 팀이기도 한데 왜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람이 상주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네. 상주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전에 강등 후보 중에서도 저는 상주를 얘기했잖아요. 네. 상주가. 예전의 상주가 아니에요. 그런 상주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K리그 챌린지에서의 모습이고 네. 그때 주축 선수들도 나갔어요. 이근호가 있는데 그리고 이근호는 A매치 뛰고 와서 지금 해야 네. 되니까 네. 이근호가 제 실력을 발휘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네. 상주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상주는 시즌 막판이 되면 좀 힘이 빠지는 게 있지만 네. 항상 시즌 초반에는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분명히 상주가 이겨낸 게 이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누군가가 상주를 너무 높게 평가하면서 상주가 너무 높은 순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인천은 이미 봉길매직의 힘이 있고 물론 주축 선수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공격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이번 경기에서는 상주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한기원이 있을 때나 강했죠. 네. 그때 강했습니다. 그렇죠. 너 김봉길 감독한테 이른다. 아니 그러니까
김남일 한교원이 없는 인천은 굉장히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입대를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천 같은 경우도 많은 선수가 바뀌었거든요. 인천은 제가 봤을 때 좀 시즌이 지나야 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발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즌 초반에 양 팀 모두 조직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겠죠. 그랬을 때 한 방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 이근호는 A매치 갔다 옵니다. 아, 이근호가 없어도 상주는 조직력으로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개인 기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시즌 초반에 올 시즌에도 좀 약간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거 초반 얘기고 이 경기만 얘기하자고요. 이 경기만. 이 경기 지금 초반 경기잖아요. 자, 됐어요. 네, 답답합니다. 어떻게 3년을 이 자리에 있었던 거야? 안 잘리고.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대진으로 넘어갑니다. 평가에서는 다소 약체로 분류되는 두 팀이지만 과연 예측 결과는 어떨까요? 송영주, 김현의 두 분의 예측 결과를 보죠. 김현의 기자 무승부, 송영질 위원은 경남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엇갈린 결과가 나왔죠.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좀 쓸쓸할 텐데. 이 사람이 경남을 너무 낮게 평가해. 강등 후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야? 누가 이기냐고요? 저는 경남이 이긴다고 봐요. 성남을 낮게 평가하네요. 아, 성남은 우리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의 뭐 비슷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이제 경남의 이창환 감독이 오면서 경남이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은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창환 감독이 명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우 로얄즈 시절에 K리그를 완전히 정복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현대 축구의 흐름을 빨리 습득한다면 제 힘을 발휘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보산치치를 비롯해서 부발로, 이재한 이런 공격수들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홈에서 경남이 성남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좀 공격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종일관 좀 공방전을 펼치다가 무승부를 거둘 것 같은데 특히 이 두 감독 모두 오랜만에 이제 K리그 복귀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한 좀 전술을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김현우 기자는 그 전상욱 선수 골키퍼랑 친분이 꽤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방송 보면은 많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상욱 선수가 우리 방송에 서운해할 팀이 없어요. 왜냐면 유니폼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서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중앙선. 네. 그날 그 미디어데이트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 성남 글자도 약간 좀 폰트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아 뭐 성남 팬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이 옷을 입게 돼서 좀 심심한 좀 위로의 뜻을 좀.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팬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네. 그 만약의 경우 다음 시즌에 지금보다 확 달라진 아름다운 성남 유니폼이 있다면 먼 훗날에는 현재의 그 중앙선 두 줄 그 성남 유니폼이 희귀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남 팬들이라면 지금의 유니폼도 구입하셔서 입고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 성남 팬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년 넘게 지내왔어요. 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별로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 경기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빅뱅, 바로 제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홈에서 강한 제주를 상대로 과연 수원은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예상은 모두 제주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역시 제주의 바람이 거세긴 거센가 봐요. 두 분 모두 다 제주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수원을 낮게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올 시즌 제주를 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승문 기자 분하고 인터뷰할 때 전북이 우승 후보고 그 뒤를 쫓아갈 팀이 어느 팀이냐 했을 때 저는 서울 울산 포항이라고 죄송합니다. 서울 울산 제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주의 이번 시즌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제주는 바다 건너와
그러면 이겨줄게 그게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홈에서는 일본 원정 가는 느낌. 네. 바다 건너오면 우리가 이겨줄게 이게 있기 때문에 네. 홈에서는 워낙에 강하고 다만 이제 제주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연글지는 않지 않았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시즌 초반을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미드필드 싸움의 관건이 있다고 보는데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현범, 이용래 선수가 군입대라면서 빠졌습니다. 아, 그죠. 김은선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긴 했지만 지금 에스티벤이 버티는 제주의 중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양쪽 측면에 뭐 드로겟, 황인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빠르고 센스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경기 자체를 좀 제주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비 라인에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전방에 해결사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제 생각에는 수원을 완전히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면에서도 일단 제주가 크게 앞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팀들의 그런 결과가 희망적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예측일 뿐 경기는 뭐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내멋대로 프리뷰 최종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예측 결과입니다. 서울과 전남은 김현애 기자, 송영주 위원님 모두 서울 승리를 예측을 하셨고요. 상주와 인천의 경기는 김현애 기자는 인천 패를, 송영주 위원은 인천 승리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경남과 성남의 경기는 김현애 기자는 무승부, 송영주 위원은 성남 패를 예측했습니다. 제주와 수원의 경기는 김현애 기자, 송영주 위원 두 분 모두 수원 패를 예측했습니다.